네, 오늘도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 선재규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점점 더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끝이 어디에 있을지 언제가 끝이 될지 이런 부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중요했지만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좀 금융시장 상황들이 좀 살얼음판 같다 보니까요.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은 유엔 이제 총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엔 총회에서 굉장히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이제 외교부장인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또 이제 유엔에서 또 뭔가 이제 크게 한마디를 했다고요. 지난 주말은 왕이 부장이 아주 특히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잇따라서 유엔 총장 만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교장관도 만나고 그다음에 또 유엔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 회의도 네. 있었고요. 또 유럽연합 그 외교안보 대표도 만났습니다. 저는 뭐 미국을 뭐 그야말로 뭐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유엔 총장 만나서는 일부 대국이 사리사욕을 취한다. 미국이라고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대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권위를 지켜야 되는데 하면서 유감스럽게도 일부 대국이 이렇게 이걸 좀쭉 읽어드리면요. 사리사욕을 위해서 다자주의 명분으로 일방주의를 실행하고 이른바 규칙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도처에서 소그룹을 만들고 있다. 미국을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중국의 핵심 입장은 늘 그랬지만 화훼, 권위와 대화 촉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위기 때문에 개도국이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깊은 우려를 한다. 개도국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야, 우리는 너희 편이다. 이제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중국의 어떤 지금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얘기들 하고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외교장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외교장관 회의 때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평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거듭 썼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수수방관하지도 불에 기름을 붙이도 않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은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슬쩍 거리를 두었고요. 그래서 화훼 대화를 촉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만났을 때도 같은 얘기를 하면서 현재 급선무는 휴전이라고 그 휴전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저는 러시아 외교장관 만나서는 이제 뭐 대만 만났을 때 이제 그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이제 대만 문제를 좀 지원을 해줬거든요.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기름을 뭐 불장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해서 해줬는데 그래도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는 계속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사실 뭐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를 좀 중재해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좀 가운데서 중재를 해서 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재를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너무 중국이 너무 러시아 쪽에 붙어 있었다 그럴까? 너무 러시아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중재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그런 그 관측들이 나왔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요, 좀 눈에 띄는 그런 중국 싱크탱크 쪽에서 분석이 나와서 요걸 좀 제가 좀 봤는데 지금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는데 그 중국 국가안전부 밑에 그 싱크탱크 중국 현대 국제관계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부원장이 지난주에 논평을 한게 이제 나왔는데요. 중국이 그 광범위한 안보 압력을 예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 이 사람 얘기는 우크라이나 갈등이 서방국 간의 그 역학을 재설정했고 이게 그 중국하고 미국의 상호작용의 배후에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점점 더 미국하고 중국 관계를 서방과 비서방 경쟁 구도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은 중국하고 러시아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함으로써 둘을 더 쉽게 억제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 스위프트 국제 그 은행 간 통신협회에서 쫓겨난 것도 경제 금융 안보 면에서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거듭 상기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덧붙여가지고 중국이
머스크 같은 서방의 그 IT 거물들의 그런 그 이번 그 전쟁 관여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지만 그 머스크 그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의 그 단말기 그렇죠. 위성 위에 네. 스타링크 단말기를 네. 한 만 몇천 개인가 줘서 우크라이나 군이 작전에도 굉장히 도움을 받은 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4월에 그 러시아 정보기관이 연계된 해커 조직이 우크라이나를 그 사이버 공격했을 때 그걸 또 차단하는 역할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전쟁 쪽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이런 그 서방 거물들의 이런 것도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그 지적도 했습니다. 그 맞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여러 가지로 그 민간에서 강하니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쪽에서도 계속적인 뭐 보복이랄까 아니면 네. 비협조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한테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거 관련해서요. 미국 국방부 그 중국 네. 담당 국장을 지냈던 인사가 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그 러시아 그 하고 그 이제 시진핑이 네. 그때 그 이제 2월이었죠. 네. 그때 만났을 때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 관계가 무제한적으로 신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푸틴이 그냥 그렇죠.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국이 좀 난처해 졌다는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이. 아. 그래서 러시아가 시진핑의 신뢰를 깎아먹고 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안정적인 국제 환경 유지에서 오는 중국의 이익도 해쳤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공격에 빠졌다. 이렇게 또 이 사람은 분석을 했습니다. 참 지금 미국의 역할보다도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중국의 역할이 참 기대가 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이 리엔이라는 그 부원장의 네. 그 이런 논평이 나온 그 시점도 또 이렇게 또 서방 그 외신들이 그렇네요. 주목했습니다. 이게 그 지난 15일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때 기억하시겠지만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시진핑이 조금 우려와 그렇죠. 이런 걸 제기했다는 예, 거 그것도 예. 푸틴도 인정을 했는데 예, 예. 그게 나오고 나서 바로 이 중국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다. 중국 그 관영 네. 싱크탱크 네. 그 고위 간부가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이 좀 불편함을 비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까 휴전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좀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좀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뉴스 정리해 주신 거 보면 이 핵심 광물 얘기 나오는데 이게 히토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히토류 포함해서 전반적인 네. 그런 어떤 결국은 공급망 네. 부분인데요. 지난주니까 조금 뭐 좀 약간 구문이긴 한데요. 네. 워낙 이게 또 사안 자체가 우리하고도 네. 중요하니까요. 이른바 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저는 미국이 별걸 다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지난 6월에 출범을 시켰고 여기 이제 또 이렇게 또 우리 들어있나요? 아예 당연히 들어있죠. 아.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참여국이지만 사실 네, 뭐 예. 등 떠밀린 경우도 예. 많은데 예. 여기 보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물론이고 네. 호주,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그다음에 유럽 연합 네. 이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게 또 유엔 총회 기관에 별도로 만나서 회동을 하는데 여기 또 니들도 해서 들어간 나라가 이제 이른바 8개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다음에 이제 뭐 콩고 민주공화국, 몽골, 모잠비크, 뭐 탄자니아, 잠비아, 네. 나미비아까지 그냥 네. 싹 다 그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른바 공급망 안정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희귀 강물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아주 포괄적으로 뭐 환경 개선 문제까지 하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땐 명분이고요. 네. 봤지? 우리가 이제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니까 글쎄 참 이런 짝짓기 아까 그 왕이가 무슨 뭐 다자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그룹 만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미국은 그래 우리 만든다 아주 뭐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참 갑갑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공급망에도 우리나라 공급망 다변화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는데 글쎄 이게 사실 미국이 자기네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참여국들한테 얼마나 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뭐 워낙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이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 저희가 아까 기사에도 보니까 이제 줄여서 MSP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그 내용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좀 볼까요? 저도 그 네? 지난주 목요일 날 뉴욕에서 이제 네? 브링컨 장관이 모아 놓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 뭐뭐 네. 뭐 내용이 아니 이게 사실 굉장히 뭐 거의 다 미국이 그냥 이렇게 뭐 지침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핵심 광물 채굴 가공 재활용에 관한 우선순위.
그다음에 도전 과제, 기회 등을 논의했다. 이건 뭐 논의라고 하지만 저장.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가 이걸 논평하는데요. 이렇게 또 논평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가진 그 광물 자원의 개발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핵심 광물을 생산 가공 그리고 재활용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이거 이 MSP를 통해서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환경 사회 거버넌스 기준을 장려한다. 예, 뭐 뭐, 짐작하시겠죠? 예, 뭐,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꼼짝 말하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나쁜 얘기는 아니고. 아니, 나쁜 건 아닌데, 얘는. 이제 이렇게 명분은 이런데, 이제 과연 이거를 미국이 이렇게 그냥 이걸 뭐 이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뭐 여기서 무슨 어쩌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점점 이제 그 치포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 간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좀더 끈끈한 협력 관계, 유대 관계 이런 것들을 더 강화를 시켜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미국이 여러 가지 이렇게 동맹국들과의 어떤 이런 관계들을 계속 이제 그 강조를 하는 만큼 또그 반대쪽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과 사우디 왕세자는 또 그쪽에서 만나서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또 나눴다고요? 크렘린궁이 지난 금요일 날그 성명을 냈는데요. 푸틴하고 사우디 그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전화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 전날 그래서 두 나라 관계를 빠른 속도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라는 쪽에 빠른 방침을 속도. 빨리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성명을 보면은 또두 지도자가 그 서로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제 경제 무역 관계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계속 접촉하고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기로 했다. 이런 점도. 그래서 바이든하고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계를 맺은 것 같지 않은데, 아, 그런 뜻에서 얘기한 글쎄, 예, 거네요. 그런, 제 눈에는 그렇게 아, 보였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짐작하셨겠지만, 뭐두 지도자가 오펙 플러스, 그 높이 평가했다. 이건 뭐, 그동안에 이미 그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통신 보도를 보면은 이번 전화회동에서 이게 이제 사우디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크렘린궁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세자가 이제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모스크바에서 그 러시아 주제로 이제 국제 에너지 포럼 열리는데 왕세자가 우리 고위 대표단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우디가 지난 6월이었죠. 바이든 가서 뭐 그냥 별로 그냥 시큰둥했는데 이제 푸틴하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무신을 살짝 거꾸로 신었다가 이제는 완전히 거꾸로 신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모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바이든이 올 때는 내가 아이 그냥 이렇게 만나거나 그냥 말거나 했는데 마지못해 마지 못해 했는데 이거는 거꾸로 내가 전화를 했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얘기하는 이제 거네요. 크렘린 공적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접촉이다. 이렇게 예. 말하고. 그런데 그 독일 총리 슐츠도 이 사우디를 하고 접촉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독일도 지금 뭐 급하죠. 그래서 지금 중동 순방이라고 해서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제 카타르 방문까지 이제 어제 마친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우디 가서 이 왕세자 만났는데 그 이제 그 에너지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뭐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뭐뭘 확보했다는 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주목되는 게그 가스퀴즈. 그 사우디 왕세자가 이것 때문에 이제 서방에서 그동안에 따돌림 그쵸, 당했고 독일도 그 메르켈 때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숄츠가 이제 기자들이 그 왕세자 만나서 이 문제도 논의를 했다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숨김없이 논의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데 글쎄 숨김없이 논의하는데 결국은 에너지인데 일단 이 독일은 중동에서 그 그린 수소, 그러니까 이게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수소죠. 이거를 수입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이번에 숄츠 총리가 가면서 아주 뭐 독일 그 대기업 CEO들을 대거 동반하고 갔다고 합니다. 티센그룹, SAP, 에어버스, 지멘스.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 협력 본격적으로 강화하자는 하겠다.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이 들어온 걸 보니까요. 이제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도 갔는데 아랍에미리트 가서 대통령 만나가지고 천연가스하고 디젤을 공급받기로 합의를 했다고 독일 쪽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요.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13만 7천 입방미터의 그 LNG를 공급받기로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 딱 하나 얻었다. 카타르 가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뭐 내용이 없다. 블룸버그는 좀 삐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숄츠가 가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했는데 숄츠도 좀 이렇게 그 소개 성과를 내지는 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인데 지금 그렇군요. 중동 산유국들이 자전 유럽 에너지 위기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지금 콧대가 좀 세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물건을 쥐고 있으니까요. 네. 예, 참 이 에너지 관련된 문제들은 참 에너지 그 산유국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에서 굉장히 그 입김들이 오히려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예, 똘똘 뭉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네요. 러시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럽 뭐 때리니까 사우디가 가가지고 탁 해서 하고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가깝다. 자우전 아까 그 말 그 미중 갈등이 이제는 네. 서방 대 비서방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하고 좀 뭔가 맥락이 맞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항상 역풍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심하게 하면 독일이 누굽니까? 독일 뭐 미국 일본 진짜 경제를 전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데 네. 너무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에너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에너지 수급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네. 그 원전을 이제 한시적으로 다시 이제 돌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러시아를 제재할 때 어디까지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 얘기들이 네. 많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제 러시아 원자력 제품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 제재는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온다고요? 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보도인데 그 지금 유럽 연합이 그 이번에 그 주민투표 그 러시아가 그 점령지에서 강행해서 지금 뭐 이르면 한 30일쯤 무슨 승인 발표가 나오겠다는 뭐 그런 관측도 있는데요. 지금 국제 이제 서방 쪽에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지금 투표하고 있나요? 예, 투표해가지고 내일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아,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예, 며칠에 예, 예, 하는데 이제 그런데 예. 지금 이 폴리티코가 보도한 걸 보니까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8차 제재를 지금 논의를 했거든요. 네. 지난 토요일 날 네. 초안도 입수가 됐는데 거기 보면은 러시아 핵 에너지 관련 제품은 제재에서 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프랑스하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 그 원료가 없으면은 아주 치명적으로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소련 시절에 동유럽에 건설한 원전들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핵 관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전 관련된 그렇죠. 원전에 들어가는 예, 이제 예. 원료 같은 거죠. 네, 네. 그 미국도 전에 그 원전 업계들이 러시아 핵 에너지 그 원료를 대체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네. 이제 지금 미국도 거기서 제재에서 빠져 있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폴리티코 보도를 했는데 외신들이 별로 안 다뤘습니다. 그랬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러시아 그 스푸트니크 통신 이걸 또 싹 뽑아가지고서 또 좀 됐는데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네. 자, 에너지가 결국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싸움이. 그렇군요. 그 이제 좀 살짝 이제 막간에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제 그 원자력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뭐 한번 쭉 보면은 지금 원전이 있는 자포리자 그 지역이죠. 네네.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해서 그 지역도 지금 병합을 하려고 하는 예. 거죠, 러시아가.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을 보니까 러시아 쪽 주장인데 주민 투표 뭐 했는데 90% 이상이 합병을 찬성했다. 물론 러시아 쪽 주장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 예, 뭐 물론 그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주민 투표를 그러니까 이제 했겠죠. 네. 그리고 네. 하는데 지금 그 러시아 그 하원 의원 한 사람이 그 주민 투표에 따른 그 러시아 편입 승인이 빠르면은 30일쯤 이루어질 것 같고 푸틴이 이 관련 행사를 직접 주관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그 30일로 중요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행사에 러시아 상원의원들이 참석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세 차례 받아라. 푸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모양이라.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은 이 서방은 아니라고 이제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야 이게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또 다른 그 어떤 그 돌출 그 좀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그냥 좋은 쪽으로 좀 보면 거기 그 실제로 거기 있는 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러시아하고 진짜 합병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쪽 그 인민공화국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네. 그 지역은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러시아 네. 또 러시아 사람들도 사실 주민이 굉장히 네. 많은 네. 상태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러시아가 강조하는 건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 이쪽 젤렌스키 쪽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강제다 하는데 지금 투표 결과를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그걸 이제 투표가 나오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겠죠. 예. 근데 참 이게 주민 투표로 만약에 이제 병합을 하는 걸로 나왔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그럼 이제 오늘부터 진짜 우리 여기는 진짜 우리 영토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거기다 군사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러시아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죠.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니라 그거는 러시아를 공격하는 게 공식적인 거지. 전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지금까지도 전쟁이었지만 하지만 자꾸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싸우니까 그냥 뭐 누구네 땅이라고 결정을 못 하더라도 지금 저는 유럽 연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합병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어떤 그 현상 변경도 안 된다고 했거든요. 네.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그걸 무릅쓰고 이렇게 주민 투표를 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를테면 뭐 국제 투표 참관단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변에서 보면은 현상 변경이 되니까 이게 하나의 또 다른 그 어떤 뭐 신호? 정치적인 어떤 타결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이럴 수는 없나요? 뭐 실효 지배를 인정하되 뭐 이렇게 뭐 좀 좋은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그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 전쟁이 끝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항상 끝나면 그 실효 지배하고 뭐 지금 예. 지금 대만도 그 바로 그 중국 바로 근처에 있는 거기 실효 지배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그냥 인정을 하는 쪽으로 간다든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끝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글쎄요. CIA에서 김 대표님은 굉장히 예의 주시할 것 같습니다. 실효 지배. 뭐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푸틴이 모르겠는데.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제뉴스는 저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